마른 귀에서 겉마른 어린 사자 심바에게 티몬과 품바가 해준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저는 어릴 적부터 영화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아빠와 함께 동네 DVD 가게에서 영화를 서너 개씩 빌려오는 것은 정말 기다려지는 일이었어요. 왜 화요일이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날에는 DVD 대여가 반값이었거든요. 한 주 동안에 손꼽아 기다려서 볼 수 있었던 그 영화들이 어찌나 재밌던지 저는 아직도 그 멋진 제자들과 장면들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화를 보고 있을 때면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많은 영화들 중에서도 특히 애니메이션 영화를 가장 좋아했어요. 피터팬은 보고 또 보고 DVD가 망가질 때까지 보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신비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고 그 세상 속에서 상상의 이야기를 펼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신기하고 멋있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의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그 영상에 나온 분은 다니엘 파인버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영화 중 하나인 니모를 찾아서를 제작한 분이었어요. 그분은 단 한 편의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고작 5초밖에 나오지 않은 짧은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 무려 3달 동안이나 관찰하고 연구하고 수정하고 최고의 장면을 만들어내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 DreamWorks의 쿵푸팬다를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다름 아닌 한국인 전용덕 촬영감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연설은 저에게 또 한 번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영영 잃게 된 한정민이 오히려 그가 다른 사람보다 사물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하고 그 남다른 관찰력이 그를 독창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한 원동력이 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후로 영화 끝에 줄줄이 나오는 이름들과 크레딧이 더 이상 그냥 영화 끝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영화 속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영화를 다 보고 난 후 크레딧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는 것이 저의 버릇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시나요? 저의 꿈은 바로 애니메이션 영화 감독입니다. 영국에 신데렐라가 있다면 한국에 콩쥐가 있고 중국에 뮬란이 있다면 한국에 심청이가 있습니다. 디즈니가 수많은 풍선으로 집을 들어 올리고 손끝으로 세상을 얼음반복으로 만들었다면 저의 영화 속에서는 쑥을 먹은 곰이 아름다운 여인이 되고 제비가 물어준 박쥐 속에서 흥분의 가족같이 착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른들에게는 잠시라도 웃음과 기쁨을 주고 아이들에게는 상상만 했던 그 신비로운 세상이 현실이 되게 하고 겁 많고 소심한 사자 심바 같은 사람에게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애니메이션 감독이 꼭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박희윤 선생의 이 이야기를 밴드로 들으면서 5초의 시간을 위해서 세 달이라는 5초의 그 순간을 위해서 세 달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노력한다는 부분에서 거의 60분짜리 영화를 만든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자, 수학이 되시는 분 손을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흥미한 노력으로 많이 모두가 하게 된다면 언젠가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것을 알고 있는 박지훈 우리 학생은 앞으로 그 꿈을 이뤄나갈 거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